유튜버 오킹이 길고양이에게 피해를 받았음을 호소하며 고양이를 죽이고 싶다라고 다소 격한 발언을 했는데 맞는 말이라며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오킹은 구독자 약 162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인기 유튜버인데요. 지난 17일 오킹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오킹TV 채널에 길고양이에게 집과 자동차에 음식물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죠. 해당 영상 속에서 오킹은 치킨 브랜드 광고를 위해 배달된 치킨 8만원어치 4마리가 현관 앞에 있었는데 자신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전 잠깐 사이 길고양이들이 뜯어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급히 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려는데 차에도 치킨 양념이 묻은 고양이 발자국이 있었다고 설명했죠. 이어 오킹은 빌라촌 살면 고양이들이 엄청 몰려든다 라고 말한 뒤 길고양이에게 절대로 밥을 주면 안 된다고 분노했습니다. 오킹은 길고양이들은 무척 귀엽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오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진짜 죽이고 싶다 라는 다소 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는 길고양이가 차를 한번 긁고 간 적이 있었다고 밝히며 더 이상 길고양이가 번식하지 못하게 중성화를 해야 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오킹은 길고양이들이 공격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니까 고양이 맘충들이 많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격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오킹은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집에서 키우는 동물 외에는 다 유해동물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오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혐오 표현은 하면 안 된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오킹의 말이 맞다, 캣맘들 오열 중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오킹을 옹호했는데요. 이에 오킹은 18일 저는 동물 학대범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동물보다 인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고 많은 이들은 유튜버 오킹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